저희가 뽑기샵에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딱 단 4개만 랜덤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네, 보시면 열쇠가 이제 A2, A7, 이제 B9,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저 이거 네. 확인해보니까 A7이랑 B9는 나갔거든요? 근데 A2 열쇠가 남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해보면, 짜잔! 자, A2에는 이런 랜덤 박스. 네. 랜덤 박스 속에 랜덤 박스 상품이 들어있는데요. 네, 그래서 상품이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 이게 뭔지 한번 뽑아보고 싶어가지고, 단 4개밖에 없으니까, 도전할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요리조리로 이제 탑을 쌓아서 뽑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를. 여기는 탑 쌓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요리조리로 해야 되는데. 와, 근데 이렇게까지 뽑으신 거 대단하다. 그렇지. 한번 저희가 이 요리조리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에 무게가 많이 없으면 요리조리가 될 수 있는데 만약 무거우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아마 보면 전화하시는 분은 하다가 집게가 이제 너무 열이 많이 받아가지고 그쵸 힘이 없어서 그냥 아마 포기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 얘가 너무 안 되던가. 그치 드는 거 보니까 너무 드는 게 시원찮다. 너무 시원찮은데요? 빈라인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빈라인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왜 한 바퀴 쉬었어? 아, 실수. 대박 바퀴다. 네. 근데 뒤에가 요리조리는 좀 더 짙게 되긴 하는데. 뒤에가 좀 더 낫긴 하다. 그치? 그러면, 자, 이거 반. 왜? 요거를 뒤에 받쳐놓는 게 좋아. 아, 그래? 너무 많이 가면 어려워지거든. 꼈다. 어? 안 꼈네. 안 꼈네. 꼈어, 나 놨어야죠. 아니죠. 꼈다고 해가지고 저는 당연히 낀 줄 알고 그냥 놔뒀죠. 페이크다. 자, 이걸 뒤로 가져가야 돼요, 다시, 그러면. 가져가는데 너무 실수는 게 아깝긴 하다. 근데 이게 뒤에 안 받쳐주면 뽑기가 엄청 어려워. 예전에 저희가 이런 큰 꼴망에 있는 피규어를 요리조리로 뽑은 적이 있거든요. 아, 오, 이거 뒤에 잘 나갔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그러면 여기를. 아, 이 각도가 이제 반대로 이쪽 보면서 놓으면 딱 각인데. 완전 베스트, 완전 베스트지, 그러면. 일단 각도를 좀 바꿔야 돼요. 봐봐, 얘 좀 가벼워 보이잖아. 이 앞에랑 차원이 달라. 확실히 앞에 있는 게 방금 저희가 처음 들었던 게 얘가 좀 무게가 무거운 것 같아요. 뒤에가 잘 된다, 요리조리. 자, 일단 만 원 다 썼고요. 만 원에. 그치?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지금 썼는데요? 깊게 잘 치면 이것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안 되네. 최대한 깊게. 그렇지. 아. 아비, 아깝고요. 최대한 깊게 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 각도가 좀 이쁘게. 아이고, 그러니까. 끝에는 걸려서.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그게 나오네? 그럼 얘를 일단 옮길게요. 아닌가? 얘를 해봐야 되나? 아니, 걔를 일로 끌려당겨보자. 그래. 그러자. 얘가 가장 의심스러운 녀석이긴 한데. 난 얘 말고 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 쟤로 약간 멸망 당한 다음에. 멸망을 유도하고 하게 하고. 한 번 더 예쁘고 또 멸망. 꼈어, 근데. 어? 와, 진짜 무겁다. 얘는 진짜 무거운데? 거의 망치인데 얘는? 망치? 하지만 타고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타고 내려가서 끼워준다면 몰라요, 이거. 나 근데 하나 뽑았네. 안 돼. 진짜. 제가 깊게 하려다 보니까. 다시. 앞에 요리조리가. 오! 막 세긴 한데. 나 잘 들어갔어. 아하. 한 번만 더. 근데 얘는. 앞에 요리조리가 잘 안 돼, 앞뒤가. 그 뭐지? 무거워가지고 빨리 뽑아야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열쇠랑, 와, 진짜. 그래, 앞뒤 요리조리가 잘 안 되네, 이게. 그러니까 앞에 있겠네. 아니. 뒤로 보내. 앞으로 못 뽑아, 이거. 자, 뒤로 보낼게요, 그냥, 이거. 어차피, 그리고 뒤 요리조리가 더 깊게 되거든요, 요리조리가. 자, 이렇게 하나만 뽑았고. 자, 이 하나를 잘 옮겨봅시다. 확실히 뭐 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겠다. 얘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까도 쟤 들어보니까 쟤 좀 가벼웠거든.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봐봐, 이거
그 제일 아래다 숨겨놨으면 그래도 대부분 이 정도면 비싼 상품 아닐까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상품이 들어있을 것 같은 기대감. 아, 과연? 제가... 오케이, 들어왔고요. 뒤로 진짜 한 번에 던져라 좀. 와, 야, 이게 얼마나 무거우면 이게 진짜 무겁다. 유리처리 나쁘지 않은데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들리질 않아. 오, 돌덩이다 돌덩이. 자, 아래까지 걸려서. 이건 진짜 아니 그냥 한번 들으면 안 되나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냥 들어도 안 들리나 이거? 와우. 와 이거 근데 진짜 무겁다. 얘는... 뭐 이 정도면 뭐 한 뭐 버즈 정도 들어있으려나? 얘는 진짜 이거 진짜 제대로 끼워지지 않는 이상 유리처리 잘해도 뒤로도 어려울 수도 있어.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최대한 한번 잘 끼우는 방향으로 해서. 와 진짜 무겁다. 그러니까 이거 유리처리도 심지어 하면서 끼워서 뽑아야겠다. 그래야 돼. 안 그러면 힘들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많이 왔어요. 이거 그냥 여기서 해볼까? 응. 자, 여기는 이렇게 깊게 되기 때문에. 오! 자. 아! 와. 이거는 약간 사장님이 약간 죽으라고 신청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다른 걸 뽑고 마지막에 얘를 해보는 것도 좀 약간 무모하긴 하지. 그러니까 다른 분은 이제 하고 가신 분은 저보다 이렇게 무거운데 우리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힘이. 그러니까. 안 눕혀져, 얘가. 안 들리는데 그땐 더 안 들렸겠지. 오! 어? 각도는 나. 이거 진짜 한번 잘 끼우면 몰라. 아, 너무 욕심 부렸다. 엄청 깊게 하려다 보니까. 뭐냐? 어디가 뭔가 튀기고 걸렸네. 다 내려가면서.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쵸? 와, 근데 얘 너무 어려워 보인다. 다른 걸 뽑고 얘인 걸 그냥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나? 아. 와, 아... 얘는 정말 무거운데요, 여러분들? 진짜. 좋아이는. 얘는 탑을 쌓아도 뽑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쵸? 아이고. 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 드러나 봅시다, 한번 얘는 어떤지. 얘는 가벼울 것 같은데? 가벼운 거 같지 않아? 얘는 그래? 아, 쟤네 가볍네. 딱 쟤 같은데? 너무? 너무 그냥 저건데? 일단 얘 뽑아볼까 한번? 그래 앞으로 가능할 것 같아 얘는. 나 확인해보자 하나. 당연히 아닐 것 같긴 하지만 봅시다. 자, 뽑은 거 한번 확인해봅시다. 뒤에 있던 건데 맨 뒤? 과연? 아이, 치약이다! 2080 치약! 치약이다니! 뭐야, 심지어, 이게 뭐야? 이거 심지어 소분한 거 같은데? 한 다섯 개 있는 거 하나씩 넣은 거네. 아, 이거 앞에 있는 거 하나만 더 도전을 해볼까요? 그래도 간단하게. 뒤에 있는 거인 거 같긴 한데. 뭐, 뒤에는 혹시 모르지? 한번. 그래, 끼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기대해보자. 진짜 운 좋게 본인이 한번 끼울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지우개가 진짜 대체 뭘 끼워 안에 들어있길래. 폭탄. 와, 원래 이 각도에서 앞으로 오면 제일 좋아요, 그쵸? 그래서 딱 지우개가 위쪽에 하나 들어가고. 그렇죠, 원래 이런 느낌으로 들었을 때가 가장 잘 뽑을 수 있는 각도란 말이죠. 앞에 거 해야 되나? 앞에 것도 치약일 것 같은데. 앞에 거 나도 치약일 것 같아. 치아 한 세트도 아니고 심지어. 아, 저 뒤에 약간 다 들어갈 뻔했는데. 그러니까 저게 들어가면 나올 만한데. 아이고, 기계도 삐걱삐걱한다 야. 아이, 안 들어가네요. 진짜 이거인 것 같다 그러면, 그렇지? 근데 이건 너무 초반에 우리가 그냥 위에 들었을 때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못 뽑는데 이거는. 그냥 꽂지 말라고 하신 거지. 정말 잘 끼우는 거 아닌 이상 뽑기 힘들겠어요. 상품에 원래 들어있던 게 막 버즈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거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버즈 이런 건데 이렇게까지 안 들리게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4개만 있었던 이유가 있었네. 4개만 있었던
끝난 게 아니라 남겨두고 가신 거지. 어, 하다가 포기하고. 네. 아야, 뭐 뽑지 마라 이거 그냥. 나도 뽑지 마라. 사기야 이거 진짜. 아니 이건 사기야. 뽑기가 아니라. 알고 넣으시고 맨앞에 두시고. 네, 그러니까요. 자, 아쉽지만 오늘은 야,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100% 열쇠인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아니, 이거 가볍고, 이거 가볍고. 완전 이거 들리지도 않는데. 그니까. 뭐.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멸망은 아니야. 2080. 자, 그럼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